안녕하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고객님 아기들. 자, 요 아이는 더스틴 노즈. 저번에 저 영상 숙제해 놓은 거 보고 이거 지금 그때 빼놓으시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쁜 애 빼놨어요. 혹시나 제가 없다 그랬던 분은 오해하지 마세요. 이현님 미리 먼저 고객님보다 먼저 전화하셔서 제가 가지러 갈게요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러 오셔서 지금 허리가 많이 아프신 관계로 요즘 분갈이를 못 하신대요. 들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식재를 대신 하려고요. 자, 요 아이는 아모르 파티. 요 아이는 이제 어느 누가 잘 심는 분이 심어도 다 떨어질 수 있어요 라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아이를 식재해 드린다고 했거든요. 자, 이 아이는 이제 서인경 분에다가 식재를 할 겁니다. 우리 고객님들 이 서인경 분에 많이 식재해 가세요. 얘가 웬만하면 사각이라서 안 어울리는 애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다 소화를 해요. 신기해요. 저도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언니 고기 안 줘요. 이제 뺐어. 우리 여기 부지런한 언니 이거 원래 다육이 사가시면 다 식재해서 하시는 분인데 허리 요즘 치료받는다고 저한테 오셔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언니 거리대에서 귀신됐죠? 그래서 화분이 조금 가벼웠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좀 물마름이 괜찮고 좀 좋은 화분들 글쎄요 그렇게 아주 그렇게 뭐 새털처럼 가벼운 화분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배수층으로 조절을 해야죠. 조금 가벼운 이제 스폴이나 펄레이트나 뭐 그런 걸 넣으셔서 그 배수층을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화분은 어떻게 안 되니까 화분은 내가 심고 싶은 화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화분에 맞춰서 뭘 하자고 들면은 배수층 만드는 거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번 주 더스틴 노즈만 분갈이를 엄청나게 하네요. 이쁘다. 언니 이거 너무 이쁜데요. 속에 애기 또 나와요. 또 보여. 그리고 제가 이거 그때도 식재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얘가 자연군생이에요, 언니. 그게 너무. 그쵸, 언니? 이게 자연이에요. 자연정말. 네, 근데 없어요. 이게 그날 몇 개 없었던 아이 제가 그냥 보여드리려고 식재했던 건데 바로 찜했지. 예, 그날 언니들이 오셔갖고 다 가지고 가시고 언니는 또 문자가 빠르셔갖고 문자가 더 빠르죠. 보관 찾으러 갈게 보관. 그러셔서 이렇게 이 아이를 이제 며칠 만에 데리러 오셨어요. 제가 또 보관해달란 말은 또 말도 잘 들어요. 제가 원래 선물 받고 보관은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안에 찾으러 오셔야 되고요. 저희가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오랫동안은 못해드리고 제가 또 돈 미리 받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돈 받고 있으면 그 찝찝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주세요. 왜냐하면 그 안에 또 언니가 변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입금은 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으로 가져온 건 아닌데요 언니. 이게 아마 섞여 있나 봐요 그 아이가. 예뻐요. 근데 얘 뿌리 상태 너무 좋고 지금 얘는 지금 제가 몇 번째 식재해 드렸는데 우리 고객님들 제가 요즘 그 조금 한가한 관계로 막 식재를 열심히 해드려요. 오시면 근데 이제 봄이나 가을 되면 그때는 좀 바쁘니까 그리고 택배가 있을 때는 제가 문자 때문에 바빠서 식재를 잘 못해드리는데 언니 이 화분 괜찮죠? 이상하게 다 소화를 해요. 그치 언니? 너무 신기해요. 나 그래서 원래 이게 어디서 오나? 아니에요 언니. 이게 그리고 난 사각뿐 자체 사각뿐이라서 우리 매니아 언니들이나 이제 우리 고객님들은 이거 거리대에 있으신 분들 진열하기 좋으려고 사각뿐을 많이 쓰세요. 근데 사각뿐보다 똥구리가 더 예뻐요 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편이긴 한데 이상하게 얘는 뭐든지 다 소화를 하더라고요. 저번에 헤라 심어놨을 때 되게 예뻤거든요 여기다가. 우리 저 헤라 심어가신 고객님 계신데 잘 크고 있나? 궁금하다. 이제 얘네들이 제 손을 떠나면 참 황홀한 연꽃 사라졌나요? 네 언니 황홀한 연꽃이야? 응. 이쁘죠? 응. 지금도 저기 한 두세 개 남았나? 근데 황홀한 연꽃도 언니 그렇게 속썩이는 애는 아니에요. 그렇게 바삭하면
가습이 너무 심하게 하면은 막 불을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거리대 나가 있어요. 네네. 거리대 가림망에 놨죠, 언니? 네. 네. 그럼. 언니는 딱 보면 키우시는 분이야, 여기. 그 사진 올라오는 거 보면. 자. 아, 예쁘다. 아, 이쁘다. 그쵸, 언니? 그러니까. 한대면은 뭐 작은 거 나중에 하나씩 여기다 놔두고 좀 볼게요, 언니. 자, 이번에는, 자, 이제 얘가 문제야. 얘 그리고 약간 살짝 언니, 이렇게 좀, 이렇게 변이가 오려고 하네. 약간씩. 기특한 짓을 하려고 그러네, 또. 제가 여기 우리 언니한테 친한 척을 하죠. 여기. 저희 프리티 밴드에 계신 분입니다. 제가 요즘 바빠서 그것도 잘 못해드리고 있는데 진짜. 예, 맞아요. 왜냐면 저도 할 일이 많아요. 여기 우리 애기들, 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저 우리 애기들 꼬라지 좀 봐봐요, 언니. 아이고 진짜 더워서 애들이 그냥 아침에 나오면 일단은 한 다섯 개는 골라내고 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이들, 그냥 가신 아이들. 어쩔 수 없죠. 뭐 쿨하게 보내야지. 너무 뜨겁잖아요, 언니. 이렇게 뜨거운데 그냥 카마에 서 있어도. 소리 너무 신기해. 이거 좋아요, 언니. 이거 제가 제 자랑을 했는데, 봄에 갖다 놓은 아이인데요. 이 아이 봄에는 정말 안 이뻤었어요. 막 진짜 이거보다 더. 근데 지금 물이 드는 거예요? 예, 이 계절에 이 아모르가 물이 들어요, 언니. 너무 예쁘죠. 물이 들어와요, 얘는. 이 색감이, 그리고 이미 들어보인 아이들은 이 색깔을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요 생장점에서 이제 지금 성장한, 지금 나오는 아이들만 좀 파란색이고, 아마 핑크핑크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묵은 아이들은. 이뻐요, 이 아이. 너무 이뻐. 그래서 언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 아이 제가 우리 고객님들 보여주려고 뽑아놓은 아이인데, 내가 그랬잖아요. 제가 아무르 커피를 잊어버렸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네, 그죠, 언니. 예쁘죠. 그러니까 언니랑 나랑 통한 거지. 저도 어저께 이거를 홍령하고 얘하고 분갈이를 좀 하나 할까 해서, 지금도 또 홍령이 저쪽에 방그늘 밑에 놔뒀었는데도 홍령이 지금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와요, 색깔이. 그러니까 요즘 밤에 기온차가 좀 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린 여기서 강바람이 불잖아, 언니. 이쪽 옆에 왕추천. 살짝. 그런가 봐요, 언니. 언니, 어디 사시는데? 진저. 아, 진저. 네. 그렇게 딱 거기도 시원하겠다. 네, 또 산이랑 가까워서. 네, 맞아요. 산바람. 네. 그리고 저기, 바닷가 근처 그 해풍. 해풍 맞고 크는 애들. 그러니까 이게요, 그 해풍 보는 애들도 상당히 예쁘거든요. 바닷바람 맞은 애들도. 근데 산바람도 언니 이뻐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물을 더 안 주는 이유가, 저 여기 물이 흐르는 데가 있잖아요. 네, 왕수천. 예, 네, 물 흐르는 데가 이렇게 많이 습해요, 언니. 저녁 때 되면 끈적끈적하니. 그래서 저는 물을 더 조심하죠. 얘 물 안 줘도 되겠어, 그죠? 네, 언니. 물 그리고 언니 기특해요. 얘가 지금 안에. 네. 안에 여기.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봐봐요, 여기. 어머, 귀여워. 귀엽죠? 나도 한몫할 거야. 응. 제발. 나도 한몫할 거야. 그냥 아주 예쁘게. 자, 요렇게 살짝. 이제 요렇게 뿌리 조절은 요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예쁘지요? 언니, 나 지금까지 하나도 안 떨어뜨렸어요. 얘 100% 떨어지는 아이들. 아니죠. 당연이라는 게 어딨어요, 언니. 저도 엄청 떨어뜨려. 저 진짜 저희 매니아 언니 거 심어두면서 엄청 떨어뜨렸어요. 조심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몰라. 조심한다고 하는데. 그럼요. 근데 언니 얘는 100% 나와요. 얘 이코지도 잘 돼요. 근데 이제 약간 가습을 하면 얘가 잘 이렇게 우두두 떨어져 버리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방울복랑이처럼 상면에서 물 주면은 다 떨어지는. 네네네네. 저면. 저면 해주시는데, 요즘은 저면 조심하셔야 돼요. 한 30분? 예, 아니, 30분도 그렇지만, 이제는 좀 멈추셔야 돼요. 멈췄다가, 좀. 저면해서 발을 안 내놓고, 선풍기 저기, 서플라스 앞에 한 이틀? 아, 잘하시네. 날려 버리면 겁 나서 또 뿌리 녹아가 버릴까봐.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재를 해가지고서, 그늘 밑에 갖다 놓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거 맞는 말이세요.
근데 언니 또 달라르니까 또 안 쓸 수도 없어. 또 그런 게 있어요. 갑자기 내가 그늘 밑에 놔두거나 방그늘 밑에 베란다 안쪽에 놔뒀어요. 얘를 물을 줬어. 근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아 얘가 거리대 있던 아이니까 햇빛 보여줘야지 하고 갑자기 탁 갖다 내놔요. 얘를 한 일주일이나 며칠을 그늘 놔뒀었는데 말린다고 갑자기 내놓으면 이제 그때는 화상. 이제 우리 가을에 고추 수확하는 시기에는 탄저병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한 아이 오면 싹 이렇게 다 꼭 스며들듯이 네네네네네. 그래서 다시 햇빛 보는 적응 훈련을 또 하셔야 돼요. 그늘에다가 놔뒀던 아이들은 갑자기 나가면 또 화상에 아이들 홀라당 타버립니다. 네, 잘하셨어요, 언니. 잘하시네. 그러니까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이 계절에는 살아만 있어라. 저는 그래서 항상 7월달도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는 안 해요. 근데 8월달 휴가철 딱 접어들어서 저 7월 20일 정도부터 저는 8월 15일 정도까지 그 계절에 그 날짜에 제일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언니. 저는 항상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날짜가. 그래서 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진짜 어떤 아이도 잘 삶아지는 계절이 지금이고요. 무조건 내놓으면 다 화상. 저도 바깥에 잠깐 지금 잊어버리고 퇴근하면은 그 아이들 그냥 내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오면 벌써 꼬스라져 있어요. 어우 너무 예쁜데요, 언니? 아모르 파티는 지금 묵은 아이들은 아마 핑크핑크 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핑크색 예쁜 색을 내주고요. 상당히 예쁘죠? 그리고 저 오늘 하나도 안 떨어뜨렸어요. 네, 그러니까 얘도 방울복랑금처럼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옆장이요. 전부 다 100% 나옵니다. 착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더스틴 노즈. 요 아이는 저한테 이제 보관 좀 해달라고 하고 지금 일주일 안 되셨는데 지금 며칠 만에 오셔서 찾아가는 그런 아이입니다. 너무 예뻐요. 제가 또 보관해달라 해서 제일 먼저 전화가 문자가 오셨을 거야. 그래서 제일 예쁜 아이, 저보다 얼굴빤 많은 아이, 그런 아이 빼놨습니다. 자, 이렇게 화분하고 같이 이렇게 매칭. 사각분이라서요. 안 어울릴 줄 알았어요. 근데 언니가 화분 선택을 너무 잘해갖고 오셨어요. 요 아이의 이제 또 옆에다가 하나 더 한다면은 헤라 같은 거 심어서 언니 해놓으시면 상당히 예쁠 거예요. 가을에 또 한번 헤라 도전. 네, 이쁘지 언니? 너무 예뻐요. 얘는 핑크핑크 물이 들어오고요. 약간 지저분하게 꼭 누구한테 한 대 맞은 것 마냥 멍이 들면서 피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아이고요. 요 저 약 좀 줘보세요. 균제 좀 줘보세요. 요 더스틴 도즈 같은 경우는 보라돌이 완전히 보라보라. 자, 요렇게. 멍이 들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예쁘게 요 아이 핑크 뒤집었으면 아메치스 그 아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예쁩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더스틴 노즈였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프리티 우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